게톱 연마 방법입니다. 얘는 날폭이 상대적으로 좀 좁은데요. 이제 공면 자를 때 날폭이 좁기 때문에 공면 자를 때 이용하면 좋아요. 단계톱은 일반적으로 켜기용으로 많이 연마를 합니다. 켜기 자르기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통나무 자를 때나 자르기용으로 연마를 하고, 일반적인 판재 가공에서는 날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켜기용은 자르기도 곧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자기가 자르고 싶지 않으면은, 자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켜기용으로도 자르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톱날의 그 앞날, 이게 앞날이고 이게 뒷날이라고 했을 때이 앞날의 각도. 지금 보면은 90도에서 약간 뒤로 제껴져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90도가, 이 각도가 90도인 경우가 소프트우드, 하드우드에 모두 다 대응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하드우드용이고, 소프트우드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90도보다 앞으로 이렇게 제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우드, 소프트우드 두개다 대응을 하려면은 이제 90도로 연마를 하면 좋아요. 90도로 연마하기 위해서는 이 줄의 이쪽 각도가 90도여야 되겠죠. 저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마를 하는데, 오른손잡이 경우에는 이 톱날을 돌려서 연마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을 잡은 왼손의 검지손가락이 이쪽 면에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이 삼각줄의 각도가 90도인지 아니면 벗어났는지를 얘가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쪽에 대놓는 게. 그래서 이거를 90도로 대고 미는 줄의 방향은 또 앞으로 90도.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철공용 바이스로 울리니까 상당히 좋은데요. 떨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또 옮기고. 이렇게 계속 해주면 돼요. 상당히 쉬워요.